채연이 단어 자 그리고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리지? 들어가겠습니다. 뭐라고요?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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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수 있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알아요?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나중에 월요일 다 알아주셔야 되고요. 일단 Tuesday. Tuesday. Work.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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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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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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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 발음은 carried. Speaking 하세요. Carried. Carried. Carried가 어떻게 만들어졌단 얘기죠? Carry on did. 그렇죠. Okay. Carry의 뜻은 운반하다. 운반하다라는 무슨 신데 하다 신데 이 속에는 do가 들어 있으면 모양 잃을 거고 does가 들어가면 carries. Y가 I로 바뀌고 es 되고 이거는 do가 들어 있는 형태. 이거는 does가 들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carried 이렇게 되면 이거는 did가 숨어 있는 형태란 말입니다. 그다음 carry 바로 나오네요. carry 원래 모습 carry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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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쓰기 까다로워요. Wednesday 40 자 4, 14, 40 비교할 건데요. 4는 4 14는 14 둘 다 F-O-U-R이 있습니다. 근데 40은 40 U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다음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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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Work Work가 Work 요런 뜻일 때는 요런 뜻일 때는 같은 말이 job입니다. 하지만 work는 이렇게 하다시로도 쓰이지만 job은 하다시로서의 뜻은 없어요. Work Bad boy Bad boy Bad boy 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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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어떤 무거운 heavy 세연이가 생각 안 나는 첫 번째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기억 안 나고 있고요. Being a bad boy. Being a bad boy. Being a bad boy. Okay. Being a bad boy 하고 비슷한 거 하나 나온대. 그건 뭐예요? Be a bad boy. Be a bad boy. Be a bad boy는 무슨 뜻이에요? Bad boy가 되는. 배트 보이가 되는 거. 배트 보이가 되다입니다. 되다. B가 되다란 뜻이 있죠. 맞습니까? 얘가 하다시인데 여기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되는 중인, 되는 것. 여기서는 되는 것. 되는 것. 오케이.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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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ball. Baseball. 자 민준이 시험 안 친 게 몇 개 있거든. 그거 준비해서 시험 치고요. 오케이 기다려 주시고요. 나이 묻고 답하겠죠?
baseball, baseball. 맞든 틀리든 발음을 하는 게 중요해. St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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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tare.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To a baseball game. 자, 이건 baseball games인데, baseball games인데. To 야구 시합에서라는 표현. Cheer. 그리고 민준이도 앞으로 클래스 카드 과제는 무조건 스피킹까지 해야 돼. 스피킹 제출해. Cheer. Monday. 오케이. Hard work. 그럼 hard의 뜻은 힘든. 힘들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딱딱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힘든. Hard work. Hit. Hit. Hard. Hard의 뜻이 여러 개입니다. Hard의 뜻 뭐뭐 있었더라? 힘든, 딱딱한. 열심히. 서로 상관없는 뜻들이 있는데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 셋 중에 무슨 뜻일지 하나로 결정이 되고요.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란 뜻도 있어요. Hard. Fall. Base. Be a bad boy. Be a bad boy. Bonnie. To the ground. 뭐라고요? To the ground. To the ground. 스피킹 무조건 꼭 제출하세요. 공부 다 하고 나서. 픽업. 줍다라는 뜻도 있어요. Pick up. 워터 바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들 다시 나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쓰기 연습했어요? 자, 이제 선생님 더 이제 곧 너 중학생인데 쓰기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늘어서는 안 돼. 이제는 쓰기 틀린 거 쓰기 숙제 많이 낼 거야. 앞으로는 스피킹 꼭 하고 두 가지 명심해. 쓰기 연습 이제 확실하게 하세요. 스피킹 꼭 하세요. 제출. 오케이.